전남도가 암 치매 등 난치성 질환의 차세대 치료 백신인 면역 치료제 개발에 국가 컨트롤 타워를 담당할 국가 면역 치료 플랫폼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일 도청 기자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국가 면역 치료 플랫폼 공모 사업에 전남도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은 국비 230억 원등총 46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1년까지 화순 전남대병원에 들어섭니다. 이와 함께 대형 국가 프로젝트인 첨단 의료 복합단지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플랫폼을 도약대로 삼아 첨단 의료 복합단지와 생물의학 산업벨트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